뭐 안에 쌓아두지 않고 이렇게 내뱉는 사람들이 병이 별로 없다는 얘기하는데 그 맞는 건가요? 예, 속이 이제 안 돌아서. 그래서 다음번 문제가 아, 그래요? 나와요. 나왔어요. 자, 평소에 뭐뭐 하는 성격의 사람 침에 잘 걸린다. 욱하는 사람이죠. 1번 참는, 2번 욱하는. 예. 나는 1번. 자, 1번 김영희 성격. 자, 김영희 씨. 1번 참는, 참는. 2번. 욱하는. 욱하는. 쌓아두면 병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. 글쎄,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라고 얘기해요. 꾹 누르고 있으면. 네? 스트레스가 되잖아요. 네, 스트레스가 되니까. 근데 바로 앞서서 참는 절제 능력 있으면은 저렇게 조절 잘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침이 안 온다고 했잖아요. 어느 정도겠죠. 네. 이게 계속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욱하더라고. 이 답을 결국에 욱하는 성격이 어? 침해가 더 되는 거라는 겁니다. 예. 평소 화가 많은 분들, 특히 욱하는 분들이 침해 잘 걸린다는 연구가 있는데요. 화를 낸다는 게 뭘까요? 바로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. 화를 내는 순간에 머리 안에서 뇌세포를 죽이는 나쁜 신경 전달 물질,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됩니다. 심장도 막 뛰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뇌세포들이 더 빨리 노화가 되는 건데요. 평소에 화를 내고 싸움 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우리 어머니가 되게 얌전하셨는데 예. 초기에는 막 욱하고 막 화내고 버럭버럭 하셨다고. 예. 아무튼 욱하는 걸 좀 자제하고 감정 조절을 잘 하게 되면 치매에 그렇죠. 걸릴 확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?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꾹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팍 폭발하는데 맞아. 그거는 예. 어떨까요? 예. 아, 그걸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. 네. 참는 게 아닌 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맞아요.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녹일까요? 뭘로 녹여야 됩니까? 그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. 자꾸 술로 녹이세요. 네. 우리는 다 술로 녹. 네. 술로 녹이니까 술로 들어가면 또 뭉그러져. 지금 어떻게 이걸 녹여야 될까요? 아, 술로 녹이시면은 이게 뇌도 같이 좀 녹아지기 때문에 뇌도 같이 녹아. 술로 녹이는 거는 비추다. 아, 예. 그리고 뭐 담배로 녹인다? 이것도 비추다. 신체 활동해야 되나요? 그렇죠. 예, 운동.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? 두 가지입니다. 몸과 마음을 써라. 몸 쓰고 마음 쓰고.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고요. 열심히 몸을 쓰시면 뇌가 건강해집니다. 그렇게 녹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네.